머리 고리가 잘못했대. 뭘 그대로 야 자연스럽게 가자. 얼마나 인간적인 인간적인 아줌마 같이 작품이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고 싶어요. 되게 이 바탕을 나는 폭우를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비가 막 미친듯이 오면은 그냥 나가서 막 맞았어. 그냥 너무 좋았어. 해방감 느끼고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죽도록 처맞고 빨래거리 만든다고. 근데 그 내 또래 애기들은 다 좋아했거든. 근데 왜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이게 살면서 내 인생이 폭우 속의 빗길을 한치 눈앞도 안 보이는 길을 내가 막 걷고 있는 막 온몸으로 맞으면서 걷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아팠고 되게 두려웠고 길이 어딘지 몰라서 잘 안 보였고 온몸에 흙탕물이 튀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항상 결심한 게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잃지 말자.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파도 버림받았고 수치당했어도 나의 자존감은 내 거야.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이아몬드 뿌러치가 흙탕물에 있어도 그건 다이아몬드 뿌러치지 사람들이 몰라볼 뿐 나는 내 가치를 알아줘야 돼.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나를 알아주면 난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폭우 속에 있으니까 너는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고 빛이 안 난다고 하면 그럴 거야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되게 애쓰면서 자존감 지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폭우 속에 빛나는 꽃이라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꽃같이 연약해도 이렇게 나는 빛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늘 나한테 그렇게 위로하면서 애쓰면서 이렇게 안 믿어져도 믿어지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이 마음 공부 만나서 마음 공부 하다 보니까 애쓸 필요가 없이 내가 알았지 누구인 줄. 나는 원래 이렇게 빛나는 존재였고 나는 완전함이었고 나는 항상 아름다웠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눈으로 보니까 내 제자들도 다 이렇게 보여. 나는 초라해. 나는 폭우 속에 있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열등하고 돈이 없어.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거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의 존재인데 다이아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을 그렇게 가해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소중해 막 이렇게 막 혼내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아기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막 바람이 불고 흙탕물이 있어도 나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나는 그 빛이 바래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고 나는 이런 폭우 속에 흔들리지도 않고 고고하게 약한 듯하지만 아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 빛나는 꽃이라고 완전한 존재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렸어요. 이건 우리 아가들 제자 아가들에게 선물이에요. 자기가 이런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네가 아무리 더러운 여자라고 네가 열등한 남자라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비난해도 내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도 그 두려움이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묵묵히 가게 돼요. 우리 아가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빛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 때까지 폭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마음 인정하면 반드시 깨달아서 이런 존재임을 자기가 알 거라는 걸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렸어요. 예쁘지? 네. 예뻐? 진주는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 안 했어? 네가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반짝반짝한데 이런 존재야. 수민이도 이런 존재야. 엄청 아름답지. 근데 폭우 속에 있을 때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런 나만 느끼니까 너는 열등해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자기를 비난하고 있지. 비난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를 가만히 돌아봐.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아기들인지를 생각을 해봐. 아무리 힘들고 아픈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고 자기 마음 인정하면서 마음 공부 지금 몇 년 차야 계속 하고 있잖아. 포기 안 하고 힘든데도 위로를 해주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아기. 넌 훌륭해. 넌 아름다워. 괜찮아. 맑은 태양이 떠도 폭우가 내려도 너는 항상 빛나고 있단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란다. 완전한 존재란다. 이렇게 사랑을 줘야지.
이 그림 보고 어때? 소감이? 되게 아프고 너무 아름다워. 한 번도 저를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진짜? 왜 그러냐? 난 니가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답답해. 내 마음으로 보면 이런 존재로 보여. 자 이거 봐봐. 이 꽃이 너야 아니야? 진짜 저 같아요. 너 같지? 봐봐, 마음으로 보이니까 바로 보이잖아. 수민이는? 그렇잖아.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란다. 그걸 인정해야 돼. 아픔을 인정하니까 이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야. 아픈 너희도 인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너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야. 아픔이 배경이 되니까 이게 더 아름다운 거야. 그치? 이 밑에를 만약에 보석으로 다 박았어. 그러면 이게 뭐 특별히 아름답게 해서 그치?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름다움도 없는 거야. 대비돼서 특히 예술가는 아픈 나와 이 빛나는 나가 뚜렷이 인정이 돼야 돼. 둘 다가. 이 아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마음 인정하고 사는 나는 아름다운 마음이지. 빛나는 존재지. 전 제가 막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핀 민들레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콘크리트에 핀 민들레도 아주 막 굳센. 굳센. 근데 이 그림 보면서 되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름답고 약하지만 콘크리트에 민들레도 한번 그리지 뭐. 콘크리트에 핀 민들레 너무 아름답잖아. 그 콘크리트 틈을 타고 이렇게 하고 이겨내고 핀 민들레는 산 속에 그냥 민들레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 콘크리트가 되게 척박하고 어떻게 보면 거칠잖아. 아프잖아. 옥토에 핀 꽃보다 훨씬 아름다워.